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의 고삐를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시아 곳곳에서는 중국이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증거가 이곳저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이 꿈꾸던 아시아 대통일 야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아시아 전역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놓고 싶어 했지만 러시아 때문에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공산주의 진영의 거두로서 중국의 과도한 성장을 막아왔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어떤 대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신들을 위협할 만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은 이미 미국과 견줄 만큼 성장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러시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판이 뒤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러시아에게 줄 공산주의의 빚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남은 공산주의 국가는 공식적으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쿠바뿐입니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배신자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외부로 영향력을 넓히려 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너무 강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군사력의 허상은 낱낱이 까발려졌고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 구조도 붕괴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이제 러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를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국제사회의 격변으로 인해 현재 유라시아의 여러 나라가 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러시아와 중국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야욕에 힘없는 나라들이 알몸으로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은밀한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봤을 때 몽골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국토 면적만 한반도의 무려 7배가 넘는 거대한 면적이고 전 세계 10대 자원 부국에 꼽힐 정도로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구리 매장량은 세계 2위, 석탄 매장량은 세계 4위, 그리고 전투기, 전차, 미사일 등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고속도강, 초합금 등 특수합금의 소재인 몰리브덴 매장량도 세계 11위에 달합니다. 만성적인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러운 감정마저 드는데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현대 사회에서 몽골의 위치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우선 몽골은 완벽한 내륙국입니다. 이 때문에 물류 이동이 절망적인데요. 국제 무역에 있어 해상로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 무조건 주변국의 영토를 거쳐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세계 19위에 달하는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인구는 330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몽골의 2000분의 1 크기인 부산광역시 342만 명이 넘게 산다는 걸 생각하면 몽골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낮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절반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몰려 살기 때문에 몽골은 물류가 발달하래야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은 소득 대비 물가가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몽골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17로 118인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1인당 GDP는 한국이 34,757달러에 달하는 데 비해 몽골은 고작 4,545달러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보다 높은 물가를 7분의 1 수준의 저임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몽골인들은 항상 살인적인 물가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단점으로는 최악보다 심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땅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 건 호주도 만만치 않고 물가가 높은 건 내륙국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몽골의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와 중국 때문입니다. 몽골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을 두고 그 사이에 깔린 끔찍한 위치에 몽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에 출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고래 사이에 낀 새우꼴인데요. 쉽게 말해 러시아와 중국의 기분에 따라 몽골의 물량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몽골의 GDP는 예년 대비 10%나 감소했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 몽골은 역사상 두 번째로 커다란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런 과거가 무색하게 현재의 군사력은 형편없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아주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몽골의 상비군은 다 해봐야 9,700여 명이 고작입니다. 알기 쉽게 대한민국에 비교하면 몽골의 전체 국방력이 기껏해야 한국의 한개 사단급도 못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비군을 총동원해도 전체 병력이 13만 7천 명을 간신히 넘길 뿐인데요.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중국이 침 흘릴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몽골 국방비는 GDP 대비 1.5%에 이르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2.8%에 달하다 보니 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독일만 봐도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1.54%에 그칩니다. 사실 중동 같은 분쟁 지역이거나 미국, 러시아, 중국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GDP 대비 1.5에서 2%대 국방비 지출이 평균인데요. 오히려 한국이 분단 국가라는 특성상 특이할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작 1.5%대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에 맞먹을 힘을 키우기에는 몽골의 소득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기체계는 병력보다 더 심합니다. 내륙국이다 보니 해군이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전통적으로 지상군이라도 강해야 하지만 몽골군의 현실은 정말 처참합니다. 일례로 전차는 바닥까지 긁어모아야 420대가 고작인데 그것도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구비한 T-54, T-55 같은 1세대 전차가 수적 우위입니다. 심지어 야포도 견인포와 파격포를 다 합쳐도 570문이 전부고 자주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상군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몽골 공군은 이름만 있을 뿐 사실상 무늬만 공군입니다. 전투기라고 해봐야 2019년 러시아가 벌이듯 공여한 4세대기 미그 29단 2대가 전부입니다. 즉 군사력으론 세 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는 몽골이 갖고 놀기 딱 좋은 장난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적 우위가 심하다 하더라도 전쟁 수행 능력으로만 러시아나 중국이 한 개 여단만 동원해도 몽골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몽골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인데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건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은 몽골 전체 수출의 무려 75%를 점유하고 있고 수입에서는 46%를 차지하고 있는 제1 무역 파트너입니다. 또한 몽골의 주요 수입원인 광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몽골 내부에는 중국 자본이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교과서적인 중국식 1대1로의 예시입니다.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게 하고 그 대신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수작질인데요. 하지만 몽골에는 제2 무역 파트너인 러시아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몽골 전체 수입의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석유 제품 수입은 89%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액은 1.2%로 수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데요. 몽골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광물인데 정작 러시아의 광물 보유량은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달리 몽골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몽골에서 석탄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몽골 입장에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쉽게 정리하자면 중국에는 석탄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을 러시아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몽골을 알짜배기 용돈 주머니쯤으로 여기는 러시아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요. 어차피 몽골은 쓸만한 석탄 창고고 수출 비율도 높으니 괜히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덜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위태로웠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석유 제품의 가격이 너를 뛰기 시작했고 서방 제재로 러시아 수출입로가 막히면서 몽골 물가가 15.2%나 치솟았습니다. 결국 몽골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중국의 몽골 경제 장악이 더욱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중국의 행동은 더더욱 거리낄 게 없어졌는데요. 이제는 그 대단해 보였던 러시아마저 힘 좀 빌려달라며 중국의 고개를 숙이게 됐는데 이런 와중에 몽골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몽골 남부 타반톨고이 석탄 보유고에서 640만 톤의 석탄이 사라진 것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2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몽골 대외 수익의 절반 이상이 대중국 석탄 수출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라진 석탄의 행방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조사 결과 몽골의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국가 고위층들이 석탄을 빼돌려 중국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수뇌부가 제 호주머니를 불리려고 국가의 재산을 뒷거래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몽골인들은 울란바토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몽골의 이 시위대는 대통령궁까지 쳐들어가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핵심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몽골의 이른바 석탄 도적 사건은 단지 몽골 고위층의 탓만이 아니라 중국의 공작질일 확률이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중국이 몽골 고위층에게 부정 재산 축적을 위한 판로를 열어주고 다시 이 돈으로 몽골 지배층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몽골의 경제가 불안정해질수록 몽골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마당에 이런 나라를 하나 더 만든 것인데요. 사실 중국은 몽골을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몽골 자치구를 통해 몽골의 역사를 중국으로 흡수했기 때문인데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만 봐도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붕괴하면서 이제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있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은 단지 그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려 중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침략 야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자주국방력과 경제자립이 필수적일 텐데요. 폭풍전야의 살얼음판 같은 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열렬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주자사의 한 발언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쌓였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의 포탄과 미사일은 세 발 중 한 발이 불발이다라고 러시아산 탄약을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29일 비탈리 김은 인터뷰 형식의 동영상에서 러시아군에게서 노획한 탄약을 시험 발사했는데 명중률이 처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탄약은 그 질적 수준이 심각하게 의심되는데요.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전쟁 내내 발견된 러시아군의 수많은 불발탄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하르키우에 떨어진 불발된 집속탄인데요. 그런데 이런 불발탄이 한두 발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이 아무리 많은 포탄을 쐈다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불발탄이 발견됐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부정부패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간단히 말해 군용 물자를 몰래 팔아먹고 그 자리를 결함품으로 대체해 숫자만 맞춰놓았던 것 전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방산 비리를 보면 그다지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방산 비리 중 가장 질이 나쁜 것은 바로 병사들의 보급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러시아군의 전투식량 횡령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식량을 받아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심지어 2002년 한일 월드컵 무렵에 생산했던 유통기한이 지난 낡은 전투식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식중독균도 고독사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긴 세월인데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군은 정상적으로 전투식량을 보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투식량을 중간 관리자가 빼돌려 팔아먹고 부족한 분량을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식량으로 교체해 수량만 맞추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 증거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중고마켓 이베이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러시아군의 전투식량이 팔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아직도 카자흐스탄 일대에서 러시아군 전투식량이 버젓이 판매하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인데요. 즉 러시아군의 전투식량은 내부의 부정부패로 인해 불법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이라 불리우던 러시아군은 부패가 만연한 더러운 곳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한 끼가 수천 원에 불과한 전투식량조차 팔아치우는 부패군인들이 더 비싼 군용 부품들을 내버려뒀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이 터무니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첨단 유도 미사일은 정기적으로 각종 센서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부패한 러시아 고위 군인들이 유지보수 비용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이런 군대가 전투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러시아 장병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는 데는 더 혐오스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의 부조리 대도부 신화가 원인데요. 러시아판 군 가혹행위 대부도 신하는 자는 병사를 갑자기 두들겨 패는 구타와 폭력은 기본이고 치약을 과자 위에 짜서 먹이는 등 심각한 인격모독 행위를 태연히 저지릅니다. 심지어 후임에게 성매매를 시켜 화대를 가로채거나 기압이라는 명분으로 후임병의 다리를 절단시키는 등 인륜을 벗어난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러시아군은 어처구니 없는 막장 군대입니다. 게다가 1억 4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에 비해 병력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만 군대에 가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대학생에게 군사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병역을 면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징집병은 저항력자입니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군대에 입대하는데요. 이렇게 교양이 떨어지고 도덕성이 결여된 장병들이 군대라는 삭막한 조직에서 무관심한 간부들의 지휘를 받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극동 전구와 같이 진급과는 거리가 먼 한직에 온 간부들은 이런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도부 신화를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낮은 인권의식과 간부들의 무관심이 겹쳐 러시아군은 세계 최악의 군 부조리가 횡행하는 산적집단이 됐습니다. 물론 러시아라고 변화를 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푸틴 정권 집권 이후 군 내부에서 많은 부조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여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런데 이는 겉보기만 바뀐 것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이 부족해지자 1년 복무를 마친 병사들을 협박해 군에 남도록 강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러시아군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우크라이나를 꺾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0일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의 기차역을 미사일로 공격해 10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은 미사일이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임을 방증하는데요. 그저 관리 부실과 부품 횡령으로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잘 작동하지 않을 뿐 러시아의 미사일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사례로 러시아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미사일이 쐈다 하면 엉뚱한데 떨어져 전 세계에 비웃음을 샀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5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명중률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무려 미사일의 60%가 불발된 것으로 집계돼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우수한 미사일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인데요. 4월 19일 미 국방성 발표 기준 러시아군은 167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2발의 미사일이 엉뚱한 곳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 정도면 무유도 로켓을 난사하는 게 차라리 명중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엉뚱하게도 미사일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차로 적을 찍어 누르는 대테러전에 쓰일 제블린이나 헬파이어 같은 소형 유도무기나 전면 핵전쟁에 쓰일 대륙간 핵탄도탄을 제외하면 현무 같은 미사일이 의외로 쓸모가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틀렸습니다. 미사일의 위력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사일이 만능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사일이 쓸모없다는 분들보다 미사일이 만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수천 발의 현무만 있으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끝장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전쟁이 발사 단추만 누르면 끝나는 단추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미사일은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무기체계입니다. GPS, 관성항법 장치 등 최첨단 장비들이 탑재되는 정밀무기답게 현무 같은 탄도 미사일들은 가뿐히 한 발당 가격이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심지어 연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유지비도 상당한데요. 러시아군의 미사일들이 엉터리 명중률을 보여줬던 것도 비리로 인해 이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기 오작동, 격추 등 다양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공격에 실패할 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설령 수천 발의 미사일을 100% 명중시키더라도 적을 전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핵미사일이 아닌 이상 재래식 폭탄의 파괴력으로는 파괴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와 수준이 제한되는데요. 따라서 오로지 미사일만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세계 최강 미국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미군의 존재인데요. 미군이 수백조의 예산을 들여 육해공 병력을 육성하는 것도 미사일로 전쟁을 끝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사일은 실제 전쟁에서 오폭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군은 이라크 전쟁 당시 8,000발의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는데 무려 10%가 아군을 오폭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행히 네트워크 환경이 발달한 현대전에서는 그 오폭 비율이 꾸준히 줄고 있는데요. 다만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으로 조작된 오폭이 일어날 확률이 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사일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력적인 무기이지만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이상 오로지 미사일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대전에서도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상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라크전인데요. 이라크전에서 미군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것을 훨씬 압도하는 수천 발의 정밀 유도 무기를 짧은 기간 동안 말 그대로 난사했습니다. 이 덕에 적의 주요 핵심 시설을 마비시키고 강력한 지상군을 진격시켜 잔적을 소탕해 초전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사작전에 실패해 현지 점령을 포기하고 철수하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전쟁은 단 하나의 만능 무기로 손쉽게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심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로 여러 전력을 복합적으로 운용해야 전승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이 이라크에 당했던 것을 지금의 러시아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는 엄청난 미사일이나 전력 차이가 아니라 육상 부대가 마지막 깃발을 꽂고 핵심 거점을 안정화해야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